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채소를 씻을 때 식초나 소금물에 씻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맑은 물에 씻기도 하는데 일반 채소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식초나 소금이 조금 도움이 될 식초가 도움이 될수 있고요. 네. 그런데 그 깨끗한 물에 씻어서 물에 담궜다가 충분히 헹궈내시면 농약은 많이 제거가 되고요. 그런데 유기농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레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연한 소금물에다 담그시면 조금 벌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네, 유기농 식품, 이제 소금 같은 게 조금 아이들한테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연한 물에 담그시고 충분히 헹궈내시면 그렇게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